무치쌤이요. 아, 네, 갑니다. 네. 아, 네. 벌써 오셨어요? 네, 네, 네. 아, 너무 반가운 손님이 아, 왔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몸 상태를 좀 만져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요. 어깨부터. 네. 아우, 여기는 버섯이 좀 더 자랐어요. 어, 스트레스 많이 받나 내가. 오, 야, 여기 버섯이 이렇게 있네요. 아, 버섯 농장주 하잖아요. 버섯이 키우다니요. 앞으로 만세. 그렇죠. 네. 자,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세. 아, 뭐가 좀 이상한데? 왜? 뭐가 좀 이상한데요? 왜 이상해? 뭔가 좀 손이 이렇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진짜로? 뒤로 돌아서. 네. 자, 왼손으로 여기 견갑골 한번 만져보고요. 네. 자, 왼손. 자, 오른손. 조금 불편하죠? 오른쪽에 조금. 아파요. 좀 불편하죠? 네. 어깨의 각도를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봉제선은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음? 여기 있는 봉제선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옷을 잘못 입었나?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있다고? 말려있다. 자, 목을 뒤로 이렇게 넘겨잖아요. 네.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자, 어디가 당겨요? 시원한 것이 못 느끼겠어요. 아파요. 어디가? 목을 뒤로 넘기면 앞쪽이 늘어나겠죠? 네. 그럼 앞쪽이 시원해야 돼요. 네. 근데 뒤쪽이 뻐근하면서 찌릿하면서 이미 구조적으로 다 틀어진 거고 요거는 되게 심각한 겁니다. 한번 뒤로 이렇게 목을 젖혀보면 뒤에가 뻐근한 거는 목을 어떻게 넘기고 있어요? 이러고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를 한번 살짝 저를 밀어볼 거예요. 밀어보세요. 그렇죠. 쭉. 아이고, 지압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네. 어우, 근데 이거 한번 진짜 한번 쫙 당겼다고 뒤로 하는 게 안 당겨요. 다시 한번 팔을 한번. 왼손, 오른손. 오. 덜 불편하죠? 네. 결국에는 여기 네. 뒤통수에 있는 요 후두화근이 네. 전체적으로 목 어깨 컨디션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 자주 눌러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반가운 후배님들 만나시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 네. 아유, 왔어. 아, 이렇게 아, 하고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피로가 많이 쌓이셨어. 아, 많이 쌓였어요. 네.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뭐를요? 아, 이거 말고. 마사지 도구. 아우, 세상에. 네. 잘 왔어요. 잘 가지고 왔어. 자, 마사지 도구를 갖고 왔습니다. 아. 목만. 네, 네. 쭉. 특히 속근육. 네. 속근육이 지금 조금 뭉쳐있어요.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인데. 그 말은 즉슨 속이끌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손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요거요? 네. 아니에요. 요 정도만 들어가요. 요렇게. 쭉. 아우. 아파. 저는 근데 어깨보다도 네. 요런 데 많이 풀어졌는 생각해요. 아, 맞아요. 그죠? 네. 아. 네. 요런 데, 네. 요런 데 많이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아! 아! 아, 세상에. 아,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도구를 갖고 왔어요. 아, 갖다 버려요. 이거, 이거. 갖다 버리라고요? 거기 어딘데 그렇게 아파요? 아. 견갑골 뒤쪽에 견갑골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뒤쪽에 극하근이라는 부위, 그 다음에 소원근, 대원근. 여기 만나는 부위를 제가 손을 딱 잡고. 항상 날개축지가 있으면 날개축지 안 들어가는 쪽을 많이 눌러줬거든요. 근데 여긴 그곳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손을 닿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데는 집에서 혼자 풀 때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마사지 볼. 자, 이 마사지 볼을 자, 여기다 딱 줍니다. 내렸다가 올리세요. 쭉. 요 정도만 해주셔도 거의 한 70% 정도는 풀려요. 오, 나머지 30% 안 풀린 건 뭐예요? 요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갖고 긁어줘야 되는데 아까 전보다 어우 많이 떨어졌네요. 어머. 다 떨어졌다. 어, 느껴져. 우와. 잠깐만. 느껴져. 이 다리는 어떡하지? 잠깐만. 이 다리는 어떡하지? 뭐가 다리가 힘을 못 쓰는데요? 팔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움직이네. 움직이죠. 여기 풀어주면 역시 수제자. 민경님 딱 보니까 네. 이렇게 허리 쪽에 손을 딱 대잖아요. 네. 딱 대면은 왼쪽이 엄청 도톰해요.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약간 늘어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요? 네, 줄다리기를 해요. 한 명이 힘이 세서 당기고 있어요. 당기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같이 맞잡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맞잡고 있는 사람. 왼쪽 허리 이미 힘이 세요. 오른쪽에는 상대적으로 잡아당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 통증은 오른쪽에 있지만 네. 실제로 얘를 잡아당긴 애는 왼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네? 왼쪽 허리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자, 이 마사지 볼을 네. 갈비뼈하고 골반 사이에 이렇게 딱 둬요. 자, 다리를 살짝 들어서 꼬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다리를 꼬아볼게요. 이쪽으로. 죄송해요. 왜요? 거꾸로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아니, 이리로 돌아가는 거 맞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천천히 몸을 돌려서 쭉. 아.
그렇죠. 지금 확실히 양쪽을 딱 올려보니까 왼쪽에 아까 올라와 있던 부분들이 조금 가라앉아 있어요. 자, 이번에 쓸 도구는 팔이에요, 팔. 여기. 우와. 우와. 안마 의자도 좋지만 물지쌤처럼 되어 있는 기계가 발명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아 맞다. 안 된다. 그럼 난 뭐 먹고 살아요? 컨트롤러에 본격적으로 네.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등을요? 깍지 끼고 미끄러지듯이 넷. 그렇죠. 여기다 대고 네. 다시 뒤로 넘어갔다가 올라오고 하나. 보통 이 운동을 하면은 척추뼈를 움직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복근 운동을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 뭐야? 민경님은 근육을 너무 많이 써요. 뼈를 대고 움직여야 되는데 복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에 얼마나 진심이신 겁니까? 그럼 잘못했다고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저. 자 이제 다리 무릎을 딱 세우고 앉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자 살짝 틀어서. 자, 네. 뭐 힘든 척해요. 내가 들었는데. 아 드셨어요? 내가 들었는데 왜? 자, 둘. 아 바깥이 너무 아픈데요? 셋. 콘서트 가네요. 이렇게 흔들면서. 야광봉이에요? 근데 선생님. 네. 이게 복근이 아프죠? 예? 네? 지금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야, 이거를 다리를 풀면서도 플랭크를 하면서 복근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아, 콧물로 갖다 버리고 싶. 내가 샵에서 누구 만났는데 선생님을 안다 그랬는데 친하다 그랬는데. 아 그래요? 어떤 샵이요? 저 헤어 메이크업 샵이요. 헤어 샵에서요? 네. 헤어 선생님들이 오긴 합니다. 헤어 쌤 아니에요. 손님이었어요. 손님이었어요? 네. 그래요? 여보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자 이제 장이호군은 여기다 대고 풀 거예요. 네, 여기. 이 배꼽하고 이 골반의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 고 사이에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상체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깊게 들어가죠. 누가 내려가래요? 버텨요. 8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쉬어야죠. 아,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가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밤에 싸우겠네요. 쭉. 큰일 났네. 오늘 제가 드릴 건 없고 선물 드릴게요. 네네네. 펌 눌러 있으니까 제 와이프 드리세요. 아 와이프. 네. 요것도. 네. 이것도 와이프. 요것도 이제 이거가 있으면 저는 거실에 잘 수 있어요. 거실에서 잘 수 있어요.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